같은 무대 출연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이폴미 무대를 할 예정이고요. 멤버들은 지금 예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실현당한 여자로 변신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섀도우도 하고 머리도 풀어 헤친 그런 스타일 하고 의상도 저희 Fly For Me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을 다시 입어봤습니다. 아, 크라이폴미는 많이 원스한테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크라이폴미를 선택했고요. 오랜만에 연습을 했더니 다들 다 까먹었더라고요. 다시 크라이폴미를 열심히 해봤어요. 실현당한 여자 어때요? 저 좀 실현당한 여자 같아요, 채은 씨? 오늘 실현당한 여자 컨셉이잖아, 우리. 빵! 이제 결혼식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차였어! 나 차인 컨셉이야. 어쨌든 오늘 무대 열심히 하고 오려고 에이 타르트도 먹었어. 연두 타르트랑 아이스크림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네. 안녕. 오늘은 켈리 클락슨 쇼 Cry For Me 퍼포먼스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맞아. 다 작년에 했잖아요. 그쵸? 엄청 오랜만에 합니다. 제가 유니크네요. 찍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새로우니까 괜찮아요. 일단 Cry For Me 저희의 컨셉 자체가 앨범 자켓 때도 가시를 활용한 그런 거를 많이 저희 Cry For Me 컨셉과 맞게 이제 세트장도 이렇게 가시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고 또 약간의 우아함, 골저스함 이런 샹들리에 조명도 해주시고 세트 너무 예쁩니다. 이 머리 상태를 나. 그러니까요. 처음 저희가 미국에서 보여드리는 퍼포먼스인데 뭔가 실감이 사실 안 나요. 사실 여기 한국이고 뭔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서 뭔가 팬분들 만나고 MC님, MC분 만나면서 토크도 하고 이래야 뭔가 진짜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 옛날에 그 싸이월드 BGM이 켈리 클락슨 선배님의 Because of You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켈리 클락슨 선배님의 쇼를 저희가 나오게 된다 진짜 너무 기뻐요. 진짜 초등학교 때 그 노래 너무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 쇼에 나오다니 신기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우리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7시 아웃, 6시 아웃이다 하면 못 자. 오히려 못 잔다? 나 오늘 진짜 힘들어. 나 오늘 아침 7시에 게임 진짜로 너무 외롭지 않아? 7시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야 10시가 없어도 안 나. 나는 10시가 됐었네. 아침 10시 상쾌. 근데 일찍 일어나면은 좋기는 해. 일찍 나 일찍 일어나면 맞아. 생각보다 많이 할 수 있어. 왔다 하나 둘 셋. 토이 남미야 안녕하세요. 토이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형 실수였어. 어디 가는 지금 리허설 계속 리허설 중인데 조명과 이런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리허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세트 진짜 너무 예뻐요. 감독님께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의상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Cry For Me는 저희가 연말 무대 때 마마에서 최초 공개하면서 연말 무대 때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때 XR, 뭐 AR로 많이 무대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 저 보이나요? 아. 오늘요? 오늘은 뭔가 이제까지 크라이포미 무대했을 때면은 무대가 검정색이고 약간 좀 많이 어두운 분위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로 하는가? 처음에 저희는 무대 위에서 몰랐는데 모니터를 해보니까 오프닝 인트로 시작했을 때가 전면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뭔가 조금 빈티지해 보이면서 뭔가 앤티크 느낌. 필살 하도 있습니다. 네. 준비되신 거 가볼게요. 자, 카메라! 자, 3, 2, 1, 음악! 아이트 사나를 안 넘어지니까 미대 봤는데 봐 아까 봤어. 아 죽을 뻔했어. 뭔가 이 노래는 제가 단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없는 거 정말. 근데 이거 안무 배울 때도 헷갈렸어. 그치? 처음부터. 이번에 다시 맞출 때도 맞아. 처음부터 헷갈렸어. 헷갈렸어. 뭔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는 약간 그런 안무 있지 않아? 특히 니 파트 진짜. 사비 첫 파트 진짜 헷갈려.